20세기 동안 세계 역사를 주도해온 나라. 초강대국이라는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는 나라. 국방 예산만 천조 원 가까이 써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건국된 지 3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을까요?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전에 미국의 지리, 지도에 대해 아는 게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역사에 대해 알기 전에 지리를 아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미국의 지리란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은, 아, 이래서 얘들이 강대국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세 편에 걸쳐서 미국 지리에 대해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미국의 자연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은요, 삼각형 두 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삼각형은 북아메리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남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죠. 미국의 지리에 대해 아는 척을 하려면요, 삼각형 뿔 하나를 넣으면 되게 편해요. 바로 여기에. 이게 북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요 뿔이 뭐냐면요, 플로리다 반도입니다. 이렇게 미국 지리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 중국 지리 시간에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지리를 이루는 건 물과 흙입니다. 물은 짠물인 바다와 안 짠물인 강과 호수가 있죠. 흙은 땅은 뾰족 튀어나온 땅인 반도와 높은 땅인 산과 산맥, 그리고 평평한 땅인 평원, 그리고 똥땅, 흙밖에 없는 땅을 사막 등등이 있겠죠. 우선 미국 동쪽에는 대서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인 오대양 중에 하나가 바로 대서양이죠. 그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의 거리는 5,000마일, 8,000km입니다. 더럽게 멀죠. 그리고 플로리다 반도와 멕시코가 가두고 있는 이 바다, 이 바다는 우리가 멕시코만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미국 남부랑 멕시코 동부랑 그리고 여기 쿠바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이 태평양도 5대양 중에 하나입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아시아의 거리는, 그러니까 아시아를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과 아시아의 거리는 약 6,300마일, 1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더욱더 더럽게 먼 거죠. 그래서 다른 대륙에서 미국을 바다로 쳐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멀어요. 심지어 동쪽에는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있어서 태평양 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중간에 다 들켜요. 그래서 일본도 태평양 전쟁 때 본토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와이에 있는 이 진주만에서만 깔짝거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쪽에는요, 바로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캐나다의 동쪽 경계에는 다섯 개의 큰 호수인 오대호가 있습니다. 방류에서 보면은 슈페리어호, 미시건호, 휴런호, 이리호, 온타리오호, 그래서 슈미, 휴이혼 이렇게 외우면 되긴 하는데 굳이 오대호 이름까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넘어가시죠. 그리고 오대호 북쪽은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선캄브리아 대 암석지구인 캐나다 순상제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이 북쪽은 인간이 정착하기 어려운 똥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등의 캐나다의 중심 도시는요, 그나마 남쪽에 있는 미국 경계 지역에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 육지에도 거대한 장벽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멕시코가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와 미국의 이 경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남서쪽 절반 이상이 사막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사막인 치아와 사막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아와가 치아와 산맥에서 나온 강아지라서 강아지 이름도 치아와가 됐어요. 그리고 서쪽 끝에는 미국에서 가장 더운 사막인 소노라 사막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동쪽에 있는 텍사스만 잘 막으면 남쪽 경계도 지키기 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나라들 자체가 미국의 방위 차원에서는 정말로 귀한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엄청 큰 바다, 북쪽은 얼음 땅, 남쪽은 사막 땅. 천연 요새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키기만 쉬운 게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꿀입니다. 조산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이 제조된, 만들어진 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산맥 지역을 우리가 조산대라고 불러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조산대는 고기 조산대라고 그러고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조산대는 신기 조산대라고 불려요. 고기 조산대는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낮고 평평해진 상태고요. 신기 조산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서 높고 울퉁불퉁한 험악한 편입니다. 미국에는요, 조산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동쪽엔 고기 조산대인 애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 독립선언을 했었을 때 13개 주가 바로 애팔레치아 산맥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애팔레치아 산맥에서는요, 심지어 또 석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요, 환태평양 조산대, 태평양을 둥그렇게 싸고 있는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일부인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산맥임과 동시에 엄청나게 험악한 산지로도 유명하죠. 그랜드 캐니언 같은 몇몇 관광지를 제외하면 사람 자체가 얼마 안 사는 깡촌 똥땅입니다. 그런데 이 로키 산맥과 애팔레치아 산맥이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무슨 말이냐?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막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면 그 밑에는 강이 형성이 되죠. 그게 하나의 평원이 되죠. 그렇게 평원이 형성이 되면 농사짓기 좋은 꿀땅이 되는 거잖아요. 로키 산맥과 애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오대호에서 물이 흐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대평원, Great Plains가 펼쳐집니다. 어디에? 바로 이 가운데 지역에 대평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미시시피강, 그리고 미시시피강의 지류인 바로 미주리 강이 이 로키 산맥 북쪽에서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뭐 아칸소강, 레드강 같은 2000km가 넘는 강들이 흐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오데오 쪽에서는 일리노이강, 애팔레치아 산맥 쪽에서는 오하이오강, 그리고 테네시강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 강들은 다 미시시피강과 만나서 루이지애나 주를 거쳐서 이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역은 농사짓기가 좋은 꿀땅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그냥 크게 보자면, 첫 번째, 애팔레치아 산맥 동쪽의 대서양 연안. 이 대서양 연안의 대표적인 도시는 뉴욕과 워싱턴 DC가 있죠. 두 번째, 애팔레치아 산맥과 로키 산맥 가운데 있는 평원지대, 오데오 주변에 있는 북쪽에는 시카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만 근처에 있는 남부에는요, 뉴올리언스라든지 뭐 휴스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바로 거대한 로키 산맥에 있는, 그리고 여기 사막 등이 있는 똥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키 산맥 서쪽에 태평양 연안 등이 있겠죠. 이 태평양 연안에는 대표적인 도시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이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어떻게 이 거대한 땅들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이 다 우리 건데 김포랑 인천이 북한 거야. 막 상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루이지앙 땅 다 니들이 사. 여기선 제가 오야봉 할 테니까 형님들은 간섭하지 마쇼. 함께해서 더럽고 다신 보지 말자. 3억 3,100만 명이 사는 세계 3위의 인구대국, 9억 8,315만 헥타르의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3위의 영토대국.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 영토의 100배 가깝대요. 50개 주 하나하나가 웬만한 나라급이라는 천조국 미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찐 역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미국 영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1편에서도 말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크게 삼각형 두 개면
하면 끝납니다. 남미, 북미. 여기에 삼각형 하나를 더 그리면 미국 지도 끝! 미국 영토의 역사를 아는 척 하려면요 총 6개의 장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아는 척 하려면 연도까지 외우시면 좋고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장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732년 영국의 13개 식민주 완성, 그리고 1783년 미국의 독립, 그리고 1803년 루이지애나 구입, 그리고 1819년 플로리다 구입과 대륙 횡단 조약, 그리고 1845년 텍사스 병합, 그리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는 17세기부터입니다. 이때 정착한 미국인의 조상님들은요,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이 천연 항만과 비옥한 토지를 갖춘 곳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모국과는 달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렇게 이민자들이 늘어나다가 바로 그 첫 번째 장면, 1732년 조지아주를 마지막으로 초기 13개 식민주가 성립이 됩니다. 미국 국기에 흰빨 13개 줄, 그 13개 줄의 모티브가 된 주가 바로 이 1732년에 만들어집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 물론 영국도 세금 걷기 편하려고요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는 넘어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18세기 당시의 이 북아메리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서양 연안은요 해양제국인 영국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요 스페인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스페인이 단순히 지금의 멕시코만 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의 플로리다 반도부터 시작해서 텍사스를 지나서 태평양 연안인 캘리포니아주 정도 지역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발되기 전이라서 뭐 똥땅 취급 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미시피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지금의 캐나다 퀘벡까지 이르는 이 거대한 영토는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루이가 많은 그 프랑스의 왕조 들어는 보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북아메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는요, 누벨 프랑스, 뉴 프랑스 또는 루이지앵, 루이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이 땅도요, 이 미시시피강 하구 정도를 빼고는 제대로 탐사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딱히 선만 긋고 여긴 내 땅이라고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럽에서 18세기 중반에 세계대전급 전쟁이 일어납니다. 7년 전쟁이라고요. 물론 이 7년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때 프랑스가 집니다. 그래서 북미 식민지를 스페인이랑 영국한테 빼앗깁니다.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영국한테, 서쪽은 스페인한테 빼앗겨요.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1800년에 이 미시시피강 서쪽을 다시 스페인한테 받아냅니다.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1732년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 13개주가 생겼다. 그리고 1756년 7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때 이 13개 식민주가 영국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영국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기는 커녕 세금을 더 내라고 지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빡친 13개주가 독립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게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뤄진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776년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 되죠. 7년 전쟁 때 영국한테 털린 프랑스는요 이때 영국 엿 한번 먹여보겠다고 미국을 열심히 돕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장면, 1783년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이때 영국은요 에팔레치아 서쪽부터 미시시피강 동쪽까지의 영역을, 즉 7년 전쟁 때 프랑스한테 먹은 영토 일부를 다 미국한테 이렇게 줍니다. 함께해서 더럽고
다신 보지 말자. 미국 입장에선 독립하자마자 영토 두 배 개꿀띠가 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 미시시피강 유역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미시시피강 하구의 뉴올리언스가 프랑스 땅이었어요. 애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강이 다 우리 건데 김포랑 인천이 북한 거야. 상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아니 저기만 먹으면 딱인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나오겠죠. 실제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 이곳의 소유주는 본래 우리의 적으로 그곳은 다름 아닌 뉴올리언스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립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장면, 이 세 번째 장면에 별표를 하나 쳐야 합니다. 1803년 미국의 첫 부동산 투자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프랑스한테 뉴올리언스 통행권 정도를 요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통령이었던 나폴레옹이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루이지앵 땅 다 니들이 사. 지금의 루이지애나주는 작은데요. 당시 루이지애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시시피강 유역이 서쪽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자신들의 영토만한 크기의 루이지애나 땅을 1,500만 달러에 지금으로 치면 약 30조 원 정도에 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30조의 영토 두 배 개꿀띠 가 되는 거죠. 물론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도 대서양을 영국과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쪽 식민지를 들고 있기도 좀 쉽지 않았고 영국을 견제하고자 독립국 미국을 키워줄 겸 뭐 돈도 벌 겸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나 미국에겐 단순히 영토 확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내륙 수로 수송권을 확보한 셈인 겁니다. 1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미시시피강 유역이 엄청난 꿀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강도 많고 평야도 많고 미국 역사학자 헨리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합중국이 투자 대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일은 이제껏 없었다. 영국은 독립전쟁을 하면서 오디오 북쪽으로 몰아냈고 프랑스는 부동산 거래로 내보냈고 이제 스페인만 몰아내면 되겠네요. 그렇게 치면 이 당시 미국도 양아치였어. 가만 보면 미국은 계속 스페인 식민지 쪽으로 궁뎅이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이 플로리다 반도 쪽 그리고 이 로키 산맥 쪽입니다. 네 번째 장면 1819년 스페인과 쇼부를 칩니다. 우선 플로리다 지역을 사요. 이제 북대서양은 미국의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대륙 횡단 조약을 맺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북위 42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미국의 영향력 오케이. 남쪽은 스페인 영토 오케이. 협약을 맺은 거죠. 지금의 오리건주랑 캘리포니아주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이 대륙 횡단 조약 이후로 미국이란 나라는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은요 1819년에 플로리다를 얻은 걸 가장 큰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장관인 존 퀸시 애덤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태평양 방향의 경계선을 획득한 것이 우리 역사의 위대한 시대를 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 20여 년의 이민 정책 이후 1846년에 영국과의 국경이 합의되면서 북태평양의 오리건주 그리고 워싱턴주 그리고 아이다호주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먹습니다. 이제 대충 다 그림이 그려졌나 싶은데 1821년 스페인에게서 멕시코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시시피강 하구의 요충지였던 이 뉴올리언스에서부터요 불과 320km 떨어진 곳에 북중미의 두 신생국이 마주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영토를 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멕시코는 지금의 캘리포니아부터 텍사스 지역까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다시 한번 또 궁뎅이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멕시코 접경지대의 이주랑 정책을 장려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침투를 하다가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먼로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구세계인 동반군은 신세계인 서방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구세계로부터 신세계 독립을 선언한 셈인데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여기선 제가 오야봉할 테니까 형님들은 간섭하지 마쇼 라는 의미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권장하면서 텍사스 지역에서는 카톨릭을 믿는 라틴계 사람들보다 개신교를 믿는 게르만계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1836년 텍사스는 멕시코로부터 독립해서 멕시코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 1845년 바로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 합병됩니다. 이때 텍사스 공화국은요 지금의 텍사스 주뿐만이 아니라 뉴멕시코주 그리고 콜로라도 지역도 갖고 있었으니 꽤나 큰 합병이었죠. 심지어 텍사스에서는 지금 석유가 그렇게 또 많이 나와요. 당시엔 몰랐지만 텍사스 합병은 미래의 미국에게 엄청난 불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멕시코가 빡치게 되고 1846년부터 2년 정도 미국 멕시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멕시코가 털립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미국은요 지금의 캘리포니아 그리고 네바다 뭐 유타 애리조나 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1848년부터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서부 개척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53년에 남부 영토 일부를 멕시코한테 구입을 하면서 지금의 미국 본토를 완성시킵니다. 1783년 독립을 하고 70년 만에 이 거대한 영토를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빠른 영토 확장으로 성장통을 겪기도 해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 최후의 내전이라고 불리는 남북전쟁을 겪고 덩치만 컸던 합중국은 하나의 미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5.9번째 장면을 하나 넣어볼까 해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186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어디를 넣냐면요. 바로 이 알래스카 지역을 구입합니다. 72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약 한 2조 원 정도예요.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2조 원짜리 냉장고를 샀다고 욕을 했고요. 지금은 자원의 보고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인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가 멍청하다고 욕하지만 거래 당시에는 솔직히 윈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베리아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 입장에선 당시의 주적이었던 영국 견제용으로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넘기는 게 딱이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 식민지였던 캐나다를 견제하고 북태평양으로 진출할 용으로는 알래스카가 땅이었죠. 이제 미국 영토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1823년 먼로 독트린 이후요 반세기 넘게 막상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깥으로 눈 돌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고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산업국가 미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선배 깡패 국가에 이어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19세기 말 미국은 동쪽의 대서양, 서쪽의 태평양을 본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마당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바로 스페인입니다. 플로리다 반도 남쪽 이 멕시코만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스페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반도 남쪽에는요 쿠바섬 그리고 히스파니아올라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섬 이렇게가 있었는데 얘들이 대부분 다 스페인 거였습니다. 태평양을 보니까 괌, 하와이, 뭐 필리핀 이 있었는데 얘들이 또 다 스페인 거였어요. 아씨 그럼 난 마당 밖으로 어떻게 나가지?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을 일으키고요. 결과는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이때부터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으로 진출하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903년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이 파나마 운하의 배타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끊어진 두 대양을 연결시키기까지 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732년 영국의 13개
한국의 식민주 완성. 1783년 독립하면서 미시시피강 동쪽으로까지 진출. 1803년 프랑스에게 미시시피강 서쪽 루이지애나 땅 구입. 1819년 스페인에게 플로리다 반도를 구입하고 태평양 진출에 발판을 마련. 1845년 텍사스를 병합하고 그참에 미국 멕시코 전쟁을 일으켜서 본토의 영역을 확정지었다. 1867년 알래스카 서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거점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주에 오면서 미국인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거죠. 대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인문지리 시간입니다. 인문지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지리, 사람이 쪼갠 지리, 사람이 구분한 지리가 되겠죠. 솔직히 제가 2편까지 해봤잖아요. 3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미국 역사를 아는 척하기 위해서는 3편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끄셔도 돼요. 그냥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봤으면 땡이잖아요. 이번 편은 미국의 시사 상식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도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미국의 50개 주가 구분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멍때리는 게 아니라 대충 여기가 어떤 지역이구나 정도만 가볍게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구분한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시간대예요. 미국의 시간대는 6개입니다. 4 플러스 2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2는 하와이와 알래스카, 그리고 4는 미국 본토입니다. 하와이, 알래스카, 태평양 지역, 산악 지역, 중부 지역, 대서양 지역, 이렇게 6개. 대체로 주 경계를 시간대 경계로 삼지만 결국 시간대를 결정하는 건 경도라서 주 경계가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썸머타임도 적용이 된다는데 제가 이 썸머타임에 있는 나라에 안 살아봐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썸머타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댓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감사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 얘기는 끝. 미국의 50개 주는 흔히 뭐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등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기준이 여기저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저는 미국의 인구조사국, 인구통계국인 센서스 베리오에서 만든 지역 구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구조사국은요, 미국을 크게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 실제로 미국의 4대 도시가 동부의 뉴욕, 남부의 휴스턴, 중서부의 시카고,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를 치곤 해요. 그런데 잘 보면 동부는 이게 동부라기보다는 북동부에 가까워요. 중서부는 이게 중서부라고 하기에는 동쪽에 있잖아요. 워낙 미국이 동쪽에서 스타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팅 포인트인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아니죠.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부는 300여 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펜실베니아를 기준으로 해서 펜실베니아보다 그 위쪽을 북동부라고 불려요. 대부분 독립 당시 초기 13개 식민주이기도 했고요. 남북전쟁 때 북부군에 속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쪽의 메인부터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저지, 뉴햄프셔, 뉴욕주 등등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은 굳이 또 분류를 하자면 북쪽의 뉴잉글랜드와 남쪽의 중부 대서양으로 나뉩니다. 뉴잉글랜드는 말 그대로 영국계 청교도 이주민들이 초기에 이주해온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랄까? 이주 초기에 신실한 청교도 중산계급이 이주해오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학교들을 세워서 지금도 전통이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브라운대,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 같은 미국인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의 중부대서양은 미국 동부의 경제 중심지이자 미국의 경제 중심지죠. 뉴욕은 미국 금융증권의 중심지고요.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 같은 곳들은 전통적으로 상공업 도시로 융성했었죠. 그럼 남부로 넘어가 볼까요? 굳이 치면 여기도 남동부라고 불리는 게 맞아요. 북동쪽의 버지니아부터 남서쪽의 텍사스주까지를 대개 남부라고 일컫습니다. 물론 점유지대인 델라웨어나 메릴랜드
아일랜드 쪽은 동부로 치기도 합니다. 남부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복잡한 지역입니다. 대개 유럽인들의 이주 당시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터전이기도 했고요. 대개 스페인과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가 혼재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대개 미국에 편입된 이후에는 대농장지대가 있던 노예주였고요. 대개 남북전쟁 당시에는 남부연합에 소속돼 있었고 대개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강한 바이블벨트로 묶이는 대개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대개를 꼬박꼬박 붙인 거는요, 저 지역구들이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조사국에서는 남부대서양, 동남중앙, 서남중앙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볼까 해요. 대서양 연안의 조지아부터 엘라바마까지를 흔히 블랙벨트로 묶거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빈곤, 뭐 실업, 빈부격차, 교육 문제 등등이 거론되는 지역이라서요. 이 서쪽에 있는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는 라이스벨트로 묶입니다. 미국 최대 쌀 생산지라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쌀만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텍사스주의 휴스턴과 달라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산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북동부, 동부가 3차 산업으로 좀 잘 나가는 느낌이라면 이 지역은 1, 2차 산업으로 잘 사는 동네 느낌? 대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부로 넘어가시죠. 진짜 서쪽에 있어서 서부입니다. 대개 1845년 이후에 미국에 편입된 지역이고요. 서부 개척 시대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부는 크게 태평양 지대와 산악지대로 나뉩니다. 산악지대는 말 그대로 로키 산맥 지역과 그 지역과 연결된 사막 지역, 네바다주의 사막에 만들어진 관광도시 라스베가스,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가 있고요. 유타주나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협곡인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쪽 말고는 깡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평양 연안은요, 산악지대랑 달리 잘 사는 지역입니다. 뭐 바닷가가 되게 잘 살죠. 태평양 연안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북서쪽엔 워싱턴 DC랑 헷갈리는 워싱턴 주가 있는데요. 그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남부의 로스앤젤레스 등이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캐나다 밴쿠버까지 포함을 해서 태평양 연안의 지역들이나 도시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동쪽에 있는 중서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냥 중북부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부터 로키 산맥 동북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굳이 인구조사국에서는 이 지역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긴 하는데요. 로키 산맥과 가까운 지역과 북쪽에 있는 위스콘신주 같은 지역은 목축업, 낙농업을 주로 하는 시골 느낌이 좀 강합니다. 물론 독일계라든지 북유럽계 이민자들이 많은 미네소타는 잘 사는 도시 느낌이지만요. 그리고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일리노이 등등 중부는요, 그레인벨트라고 불리면서 옥수수, 밀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곡물 산지로도 불립니다. 오데오 근처의 미시간주부터 중부 대서양의 펜실베니아주까지 러스트벨트로 묶입니다. 제조업, 중공업으로 한때 잘 나갔다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제 그럼 그냥 넘어가기 아쉬운 미국의 정치 이야기를 해보시죠. 미국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물론 정당들이 조금씩 시간을 지나가면서 노선이라든지 전략을 수정하면서 정치 지형도 바뀌곤 합니다. 뭐 200년 넘게 선거를 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저는 최근 30년 동안의 대선 결과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대충 아는 척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선거인단은 538명입니다. 연방하 하원의원 수인 535명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추가해서요. 인구 비례로 각 주의 선거인단 수를 배정하고요. 주별로 투표를 하고 그 주에서 과반으로 이기면 그 주 선거인단을 통째로 먹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70명만 먹으면 과반으로 당선 확정입니다. 우선 인구 깡패주가 중요시하게 여겨져요. 거기서 이기면 크게 먹으니까요. 대선 빅4주라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죠.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텍사스, 동부의 뉴욕, 남동부의 플로리다,
물론 인구 증감에 따라서 선거 인단이 조금씩 조정되곤 하지만 이 빅4는 잘 안 바뀝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고요.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으로 불립니다. 플로리다는 공화당이 다소 우세한 지역으로 꼽히긴 하는데 부동층이 많아서 대표적인 경합주, 스윙보터 지역으로 불리기도 하죠. 지역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태평양 연안은 분위기가 좀 리버럴해서 대개 민주당 텃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천 야도 뭐 이런 말 있듯이요. 캘리포니아 동쪽의 네바다는요, 원래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런지 최근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가운데 지역, 로키 산맥에 흐르는 몬태나부터 남동쪽 대서양 연안의 조지아주까지 엄청 넓은 지역은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산맥이 있는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이 구역의 서북쪽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는요, 바이블벨트로 묶여서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다만 히스패닉이 상대적으로 많은 뉴멕시코주는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최근 민주당이 살짝 우세한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켄터키,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등 중간에 낀 지역은요, 약간 우리나라 충청도랑 좀 비슷해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물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북동부의 최남단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라서 민주당이 조금 우세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하이오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대표적인 스윙보터 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긴다는 오하이오 징크스란 말도 있습니다. 5대5 인근 지역과 북동부는요, 대체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물론 대서양에 가까운 북동부에 비해서 5대5 인근 지역은 공화당으로도 가끔씩 기울기도 합니다. 대서양 연안의 북동부가 서울 느낌이라면 5대5 근처의 중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기도 느낌이랄까?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5대5 근처 러스트벨트의 불황심리를 자극해서 5대5의 러스트벨트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 같은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말이 참 많은 놈이네요.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도 힘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두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세 번 더 보세요.